안녕하세요, 요조입니다. 오늘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네,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언니 미영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릴레이를 하게 됐는데 책이라는 단어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언니가 1번이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진짜 떼고 있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다음 릴레이 주자로 언니를 제가 이렇게 바톤 터치 할 테니까 제 바톤을 받아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귀여워. 족구왕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파티를 조촐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갔다가 이제 미영 씨를 처음 실제로 만나서 그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친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정말 굉장히 가까운 네,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시집인데요. 임소라 시인의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이라는 시집입니다. 계속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정답 없는 정답들이 되어서 개개인의 마음속에 또 다른 것으로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이 시인의 의도가 아닐지도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흐르는 쓸쓸한 정서가 또 좋았고 네, 제가 저를 이어서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 친구는 옥상 달빛의 박세진입니다. 세진아, 안녕. 우리가 생일 파티도 같이 하고 참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책에 대한 얘기는 해보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생일도 같고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왠지 네가 좋아하는 책은 나도 좋아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너무 궁금하다. 너가 추천해주는 책 나도 이 방송 다음에 볼 테니까 좋은 책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안녕.